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시간과 출동 시간을 합해 7분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가 꾸준히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내 골든타임이 드디어 7분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간 더 많은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신설될 예정인데 골든타임 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는 각각 35곳과 189곳, 2018년부터 3년간 수원 남부소방서 등 소방서 1곳과 안전센터 23곳을 신설해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7년 평균 8분 53초였던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해 평균 7분 51초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 2초가 단축된 겁니다. 1분 정도라도 단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돌아가실 만한 사람들도 바로 소생이 가능한 거고 화재도 그만큼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더 단축이 되니까 저희가 1분 1분을 다 앞당겨서 최대한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방서와 안전센터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동탄 신도시 등을 담당하는 화성 동부 소방서가 오는 2025년 신설됩니다. 또 119 안전센터도 앞으로 3년간 22곳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설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와 안전센터 추가 신설이 완료되면 골든타임인 7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